아, 바두룩배. 이번 주에도 11월 달에 방송될 나물다큐를 찍으러 왔는데, 어수리 밭에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번 주에 찍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지금 돋아나가지고, 이 지금 보이는 게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뒤덮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어수리입니다. 피디님, 요거는 기억납니까? 몇 미나리. 아, 근데 크죠?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요런 거는 지금 이게 색깔이 요거는 짙은 색이고 요거는 약간 연두색이죠. 여기 이제 새로 올른 싹이라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비빔밥에 비벼 먹으면은 끝내준다는 거지. 김치를 담아도 좋고. 여기 길어, 요거. 카메라 설치할 공간 만드느라고 고생하시는 촬영 감독님. 야, 난 좀 같이. 예. 그거는 완전히 그 막 땅이 안 보일 정도잖아요. 예. 진짜 대단해. 와. 이 어수리가 계곡,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계곡 옆에 자생을 하는데, 여기는 옛날에 화전민들이 밭을 일궈서 농사 짓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삼복나무도 자라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가 완전히 어수리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계곡으로 내려가는 비탈면에도 이게 전부 다 어수리입니다. 중간중간으로 둘이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저 끝까지 다 어수리. 오늘은 대단한 장비를 들고 이 높은 데까지 메고 올라왔습니다. 감독님, 이거는 뭐 한 데 사용하는 겁니까? 예, 요건 DC 슬라이더라고 해서 영상을 매끄럽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용 장비예요. 파노라마처럼 찍는. 요 위에 그 한 7km까지도 올라가요. 오. 네, 카메라가. 자, 이제 하나, 둘.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이거 1,500만 원. 오! 자, 이거 꺼졌는데. 여기 지금. 그거 좀 봐야지. 이 높은 데까지 가져온 지 있는 거. 콩구멍에다가 맞춰. 와, 이 무거운 걸 두 사람이서 지고 길도 없는 산길을 올라왔는데, 정말로 촬영 감독님들이야말로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이야, 이거.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아니, 쪼그랬다가 일라니까 어지럽네.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래. 땀을 많이 흘려서 이제 소금 기운이 부족하니까 그래. 야, 이게, 이 그 PD의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 난 웬일로 선배가 머뭇머뭇 하길래. 왜 이러지 싶은데. 이유가 있었는데. 아니, 저는 아까 이 가운데 거 말씀이십니까? 그러시길래. 아, 네. 아, 저는 가운데 거, 이게 딱 가운데가, 여기 가운데가. 그 운전자 자리까지 뾰족 튀어나와.
아무튼 고생해서 이까지 들고 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 어수리 밭 영상이 멋있게 당겨야 됩니다. 완전히 뭐 어수리가 뒤덮어 가지고 땅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한 15년 전에 이 자리 발견하고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너무 집에 당나 먹었더라. 이렇게 보니까 뭐, 와, 못 보겠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카트 찍으려고 이 무거운 장비를 이 높은 산까지 메고 올라오고. 저쪽에서 밀나무를 찍고 있는데, 여기도 또 밀나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밀나물은 이거는 덩굴로 자라면서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덩굴로 자라는 밀나물, 또 땅에서 그냥 꼿꼿하게 자라는 선 밀나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밀나물은 이렇게 덩굴로 자라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감고 덩굴로 자랍니다. 이제 이걸 서양에서 들어오는 아라파거스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용도로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밀나물은 양명으로 우미채라고 해가지고 선밀나물이나 그냥 밀나물인 이것이나 다 우미채라는 양명으로 약용을 하는데, 기력이 쇠해져서 몸이 붓는 증상, 또 류마티스 관절 동통, 신경통, 관절염, 그런데 약용으로도 이용하고 나물로도 이용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대가 그래도 조금 굵은 편인데, 더 가느다란 것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기 나무 부러진 곳에도 한 보기가 있고. 예전에 이 나무를 소개했더니 어떤 분이 재배를 대량으로 해보겠다고 씨앗을 채종을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한 적도 있고 했었는데, 이 아주 매력적인 산나물입니다. 이거는 젖골목입니다. 지금 이제 씨앗을 이렇게 맺었는데, 씨앗 맺기 전에 봄철에 막 이 묵은 가지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새수는 나물로 먹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말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말 오줌 때
또 이 가지를 부러뜨리면 유난히 큰 소리로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딱총나무. 이거는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러진 뼈를 잘 붙여주게 한다, 붙여준다고 해서 적골목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굵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옆에 또 한 나무가 이렇게 굵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쥐나무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박쥐나무는 이렇게 잎에 생긴 모습이 박쥐가 날개 펼친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박쥐나무라 하는데 울산, 경주, 포항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이걸 남방잎이라 해가지고 아주 선호하는 봄나물입니다. 이 잎을 생으로 그냥 쌈을 싸먹어도 되고 또 데쳐서 묵나물로 만들어도 되고 또 장아찌를 만들어도 되는데 경주, 울산, 포항 지역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이걸 잎을 만어치를 사도 4인 가족이 한 끼 쌈 싸먹을 양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비싸고 또 선호하는 봄나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부정맥 심장병, 그러니까 심장이 뛰다가 멈췄다가 또 뛰고 하는 그 부정맥 심장병에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박쥐나무였습니다. 우리 토종 흰민들레입니다. 토종과 서양민들레의 구분법은 뭐 색상으로도 구분을 합니다만은 또 우리 토종민들레도 노랑색의 꽃이 피는 민들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의 차이점은 여기 이렇게 꽃을 감싸고 있는 포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 포가 이렇게 꽃을 감싸고 있으면은 토종민들레. 요 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으면은 서양민들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토종민들레는 흰민들레도 그렇고 노랑민들레도 그렇고 이렇게 꽃을 감싸고 있는 포가 이렇게 꽃잎 뒤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민들레는 보면은 요 초록색의 요 꽃을 감싸고 있는 포가 뒤로 제껴져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엉겅퀴 중에서도 지느러미 엉겅퀴입니다. 지느러미 엉겅퀴는 이제 이 줄기에 보면은 이렇게 줄기 옆에 잎과 같은 조직이 날개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걸 지느러미가 달린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느러미 엉겅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지느러미 엉겅퀴도 나물로 먹고 또 약용도 합니다. 이제 지느러미 엉겅퀴와 비슷하게 생긴 식물로 옆에
바로 옆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 지층개가 있습니다. 지층개도 이제 입 모양이 보면은 엉겅퀴를 닮았습니다만은 엉겅퀴는 입 끝에 입맥의 줄기에 가시가 있는데 지층개는 가시가 없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엉겅퀴와는 달리 이제 입 뒷면이 이렇게 흰색입니다. 이제 꽃 모양은 꽃의 생긴 모양은 지층개나 또 엉겅퀴나 꽃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색깔만 조금 다르고 생긴 모습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